쓰리썸머 나잇 올 여름에 유쾌하고 정말 배꼽을 잡고 재미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그랬었고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할 겁니다. 술 먹다가 해운대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럼 해운대 가자. 가자 오늘 가자. 가자. 그럼 마치 해운대를 가면 그날 밤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.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. 여기는 사랑해 해운대. 와우! 해운대에 떼약 배달해서 2시간씩 찍어야 되니까 더위와의 싸움, 뭐 태양과의 싸움도 있었고. 제가 좀 잘 타는 편이거든요. 동욱이 형이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이제 저하고 스킨톤 맞춘다고 점점 어둡게 하시고. 파도가 심한 데에서 맨몸으로 혼자 뛰어들어야 돼가지고. 재밌었어요. 그래서 부산에 상주하면서 마치 영화를 한편 찍은 게 아니라 해운대에서 우리도 같이 놀았다는 기억이 들 정도로 그 해운대의 매력을 흠뻑 느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나 안 선다. 안 선다고 새끼야. 안 서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난 맨날 서는데 지야. 시타를 읽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저 드물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웃음냐? 고객을 개 저수로 보는데. 아니요, 고객님은 감히 저수로 보다니요. 으쌰으쌰 해서 아주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. 신화를 보고 재밌어서. 뭐야 이 드러운 기분은. 코미디란 장르에 액션이 왜 이렇게 많은가. 프리런이라고 하는 액션도 하고. 동훈이 같은 경우에도 뛰다가 부상을 당해서 언뜻도 신용 아니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해서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밝게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촬영하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레슬링 하자고? 많이 웃음 참았던 기억이 나고 감독님도 컷을 할 때 웃으면서 컷을 한 적이 되게 많으셔서 야! 오케이! 굉장히 유쾌하게 찍었어요. 컷! 즐겁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이랬는데 겁나 잘 뛰어. 육상 선수인 줄. 카리스마 장이라 불러줄게.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 수 있을 법한 촬영이지만 서로 으쌰으쌰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쓰리썸머 나잇 7월에 개봉합니다. 또 여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오늘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극장에 직접 오셔서 쓰리썸머 나잇 보시고 많이 힐링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주세요. 2015년 여름 쓰리썸머 나잇 파이팅!